오우씨.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자, 깨엄. 네. 안 해요? 아, 같이 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산업 대표 올피디입니다. 많은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콘체 촬영할 때 오셨던, 도와주셨던 이게 전문가로 출연하셨었으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방문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여기 그 지붕에 물이 샌다고 제가 들었어요. 불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마침 또 저희가 네. 생산하는 제품 중에 네. 여기에 맞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맞아요. 신제품을 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판넬 지붕 보수 공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철거를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만약에 보수가 안 되면. 보수 안 되면 철거해야죠.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거는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붕재로 쓰시는 건데 그거는 한번 붙여놓으면 뗄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지붕이니까 진짜 속 다 비우고 다시 짓는 거 아니고서야 우리가 그 판넬의 지붕을 뗄 수는 없는데 그 지붕을 쉽게 얘기하면 코팅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코팅을 해주면서 차열 단열까지 완벽하게 코팅해주고 단열에 차열까지 뭐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아주고 더 이상 보식되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방수제예요. 그러면 그 방수제는 판넬 전용이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판넬 전용이라고 봐야죠. 철제나 아니면 네. 판넬. 판넬도 어쨌든 철제잖아요. 오. 네. 철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철 구조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각관 같은 경우에도 아연 도금 각관이 있고 사비 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두 개도 모두 사용 가능한 거.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색깔이 우리가 보통 지붕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으로만 나오면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안 이쁠 수 있잖아요. 색깔 어떻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색깔인데요. 네. 색깔이 우리나라의 이제 본포도를 보면은 파란색이 제일 많고요.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적색, 갈색, 갈색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색상은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갈색도 나오네. 네. 그러면 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갈색, 구조물 같은 데는 갈색을 쓰시면 되고, 그렇죠. 지붕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빛 반사도가 갈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좋을 거니까. 그렇죠. 파란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을 바르시면 되고 갈색을 바르시는 분들에게는 갈색을 바르시면 되는데 제품 자세하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만들면 그냥 판넬에 바르는 페인트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품은 이제 저희 자사 제품으로서 이제 이름이 철방어. 철을 방어한다. 이름 좋네. 요거 한참 고민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어냐? 네. 방어철이냐? 네. 이제 방어철이 돌아왔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철방어입니다. 철을 방어한다라는 의미에서 철방어로 적고요. 저희 제품은 이제 특색이 뭐냐면 이제 방수제예요. 일단 이제 페인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페인트는 뭐 단열이라든지 차열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방수제로서 차열 단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품이 이제 아크릴계 특수합성 아크릴 고무계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옥상 같은 데는 아무래도 철판이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수축 팽창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특수 고무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차열이나 단열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제품인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판넬, 징크, 징크라고 아시죠? 요새 그 벽면 같은데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각져가지고 좀 이쁘게 해놓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분명히 나중에는 방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유행이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방수가 필요한 부분, 요런 부분에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색과 갈색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추후에는 이제 더 나올 예상이지만 지금 현재는 청색, 갈색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제품은 아무래도 철은 염분에 약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 철방어 같은 경우는 염분에도 강하고 네, 자외선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라든지 이런 슬레이트 있죠? 요런 데 활용하셔도 괜찮은 제품. 아, 슬레이트에도 발라져요? 네, 슬레이트에도 발라집니다. 침면에는 발라지죠. 그렇죠. 발라지죠. 거치거나 네. 금속면에는 발라진다. 네네네. 그러면 수용성에 단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신축성 있는
신축성이 있는 방수제인데 염분에도 강해서 바닷가에서도 쓸 수 있는 전천후 제품이다. 금속면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붕이 삭는 이유 중에 큰 두 가지가 햇빛이랑 우리가 바닷가의 염분 때문이잖아요. 금속이 삭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그 두 가지를 막아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발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 그러죠. 만약에 이걸 발랐는데 한 1년은 짱짱해. 근데 막 2년 뒤에 삭기 시작하면은 사실 못 쓰는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몇 번 정도 발랐을 때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되느냐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방수라는 거는 밑처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밑처리, 그러니까 철판, 이제 철판 방수제이기 때문에 철판은 부식되어 있는 면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먼지라든지 이런 걸 깔끔하게 제거를 한 뒤에 시공을 2회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 시공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수명은 한 6년? 오, 기네? 네. 6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만 좀 더 잘 한다면 10년 그 이상도 가능해요. 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기대 수명이 한 6년 정도다. 그렇죠. 한 6년에서 10년 사이쯤은 제대로만 시공을 한다면 6년에서 10년 정도는 버틴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 한 마리 막 40만 원씩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좋죠. 우리나 좋지. 이게 그러면 한 말에 금액은 어느 정도고 그 한 말로 바를 수 있는 평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평수를 뭐 평수라고만 설명을 해주지 마시고 한 몇 메다 몇 메다 정도? 우리가 판넬이 보통 폭이 1메다에 1미터에 2미터, 3미터, 4미터, 6미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 판넬을 몇 장 정도 바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뭐 지붕 숫자 세고 몇 마리 살지 좀 쉽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제품은 2회 도장했을 때 네. 8평으로 잡고요. 8평으로 잡고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판넬 한 판이 보통 1m잖아요. 1m의 길이가 쭉쭉쭉쭉 나가죠. 그렇죠. 이제 한 평이라고 하는 거는 1m에 3m짜리 정도를 한 평이라고 잡아요. 보통 그러면은 8평이라고 하면은 24m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24m짜리 판넬 한 장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m짜리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아. 1m에 4m짜리는 6장. 그렇죠. 1m에 6m짜리는 4장 정도 바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꽤 바르는구나. 면이 좋거나 한 데는 좀 더 많이 바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면이 좋은 부분은 잘 발리니까.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희 매장이 쉽게 얘기하면 실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비가 세면 안 돼! 물론 지금도 비가 세고 있진 않지만 이게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잘 발렸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시공을 하러 가야죠? 네, 가셔서 가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게 이제 고생하러 가야 돼요. 지금 한 11시쯤 됐죠? 네, 정확하시네요. 그래요? 네. 최대한 빨리 작업을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클로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말로만 들었을 때라면 무슨 상황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보통 공장들이나 이렇게 짓는 건물들 옥상은 다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골 판넬이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입니다. 녹슨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놔야 되고 방수제를 바를 거예요. 그렇죠. 무슨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녹슨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골과 골이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판넬과 판넬 그리고 만나는 부위 여기를 집중적으로 잘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해보는 걸로 하죠. 너무 더워요. 하나 뭐? 더 있어. 왜? 저 그 스크류. 네. 스크류 봤는데 네. 거기도 좀 신경 써서 발.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네. 사실 이제 구멍을 뚫은 부분이라서 잘못하면 거기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지붕 캡도 우리가 기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좀 샀거든요. 자, 맞아요. 꼼꼼하게 바르는 거는 우리가 최선을 해서 꼼꼼하게 바르고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발라야 되는지는 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잖아요. 인불 한번 모셨죠. 이씨! 빨리 와. 이씨 빨리 와. 이씨 이씨. 자, 이씨. 자, 거기 끝에 밟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공장에서만 대표님이지 여기서는 이씨입니다. 자, 인부를 불렀고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헥토르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세종 MC 대표 이현우입니다. 네. 헥토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만하고 작업을 하고 작업을 오늘은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 먼저 밑에 있는 이끼를 긁어내야 되겠죠? 네. 이런 데를만 지금 이씨.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끝에 이런 식으로 이끼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습이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긁어내줘야 돼요. 최대한. 맞아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다 긁어내줘야 돼요. 이게 먼지에 이끼가 쌓이는 거야. 맞아요.
원래 이게 지을 때 보강을 해놨어야 되는데 보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안에 유리솜으로 돼 있는데 뭐 거의 스펀지가 됐잖아. 그렇죠. 자, 최대한 긁어내고. 아, 이끼도 겉에만 있네. 그러니까 이끼가 있는 것도 아니네, 이게. 근데 핀 거죠, 이끼가. 이끼가 핀 거네, 그냥. 오우씨, 끝부, 끝부분에만. 이렇게 이끼를 어느 정도 긁어냈다고 가정을 하고 긁어낼 거예요. 긁어내는데 이제 위에 그라인더로 녹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녹을 제거. 녹은 네.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야 돼요. 맞아요. 자, 철의, 철 전문의의 시공. 그렇지. 네.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에 콕콕 박혀있는 녹은 어쩔 수가 없어. 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하려면 다 걷어내야지. 그럴 거면 다시 하지. 그렇죠. 폼이 다르시네요. 잘 불렀네, 그렇죠? 어, 그렇네요. 네. 이게 원래 그라인더 작업은 저렇게 맨손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오, 장갑 끼면 안 됩니다. 네, 장갑 끼면 큰일 나죠. 말려 들어가요. 오, 잘 벗겨낸다.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비 왔다가, 해 떴다가, 그쳤다가, 해 떴다가, 비 왔다가. 버라이어티 안에. 어이구, 옵니다, 또 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갈아내야 됩니다. 좀 더 옆에도 다 쭉 하면 보십시오. 네. 아, 잘 하는데 많이 하려고 하진 않네. 이 건물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적어도 30년. 적어도 30년. 네. 이 공장이 저희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동네에 처음 생겼던 공장이에요. 아, 처음 생겼던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붕이 지금 30년쯤 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리뷰할 게 많아지지? 최적의 환경이 많아지지? 30년쯤 됐어요. 아... 지금 원래 여기 위에 있는 이 덧댄 부분도 원래는 우리가 FRP라 그러죠? 네. FRP로 채광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저희가 가려놓은 겁니다. 보통 20년, 30년 되면 이제 지붕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끝에만 좀 이렇게 사갔지. 나머지 윗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면 막막하죠. 그렇죠. 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네. 이거 다, 크레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뭐. 뜯어내기 힘들걸요. 네. 지붕을 새로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둘만 너무 놀고 있고. 혼자 너무 일시키고 있고. 아, 그러려고 모셨습니다. 잘한다. 자, 원래는 저희는 일단 작업을 다 할 거예요. 저희가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인데 작업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촬영상으로 그 방대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시구를 중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최고로 취약한 부분만 일단 먼저 작업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아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래, 이게 되게 파란색이다. 신하네. 나 순간 판넬은 이 색깔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완전 파란색이네. 오, 완전 파란색이지. 자, 내가 그럼 끝에부터 할게요. 이게 수성 페인트보다는 좀 진해요. 그렇죠. 네. 수성 페인트하고는 다른 게 여기 안에는 갖가지 이제 케미칼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되게 곱다, 그리고. 잘 발릴 것 같다. 요게 작업할 때 주의할 게. 예. 여기가 옥상이잖아요. 항상 경사면을 바라봐야 돼요. 경사면을 바라봐야 된다. 네. 잘못하면 이게 뒷걸음질 타다가는 끝에 어딘지 몰라서 추락할 낙하,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낙하 방지. 네. 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하다가 못해도 되니까 우리 안전하게만 합시다. 예. 야, 작업 전과 후가 확 바뀌겠네. 진짜. 바르는 느낌은 수성 페인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발리는 건 똑같죠. 근데 제품 이름 잘 지었다. 철 방어. 오. 제철 방어입니다. 제철 방어. 이게 한 번에 너무 그 두껍게 바르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얇게 여러 번. 네. 지금은 하도 작업이에요. 하도 작업. 하도 작업 생각으로. 근데 생각보다 바르는 느낌이 좋아서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긴 하네. 그러네. 이 그릇 생각보다 되게 금방 말라요. 그러네. 우리 페인트 옮기면서 그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벌써 굳어 있어. 날씨가 이래서 그래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달궈져 있어서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그래, 원래 이게 판넬 색깔이지. 그렇지, 그렇지. 자, 1차 도장 완료했고요. 2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먹고 올게요. 출발! 출발! 고! 자, 2차 작업을 하러 왔고요. 네. 우리가 지금 1차를 먼저 발랐죠. 밑에 어느 정도 보강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조금 사갔던 부분을 추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페인트를 바르는 것보다는 방스포 더 떼고 바르는 게 훨씬 더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곳은 두세 개 발라야 되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고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가 문제잖아요. 이런 데. 그렇지, 그렇지. 됐고. 와, 진짜 방수 작업하시는 분 존경합니다. 일이 되게 힘드네. 방수 작업하시는 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래. 네. 자, 두 개, 여기는 두 개요. 그냥 꾸덕하게만 발라줘요, 꾸덕하게만. 붓 좀 던져주세요. 누가 붓 좀 던져주세요. 자, 다음. 이제 근데 아까보다 좀 나. 그렇죠. 이제 붙었기 이제, 때문에 앞쪽이 또 슬슬 요령이 생기고 있어. 그렇지. 와, 이게 만약에 새 판넬이었으면 작업이 얼마나 쉬울 거야. 이게 가르기만 하면 돼요. 그건. 그러니까. 진짜. 뭐 보강을 될 필요도 없이 작업이 얼마나 쉬운데 이게. 그 아까 이 씨는 도망갔나 봐요. 이 씨가 지금. 우리 아마 화각 넓은 카메라 있을 겁니다. 지금 카메라를 쥐고 계세요. 아까 저희가 잠깐 이거 1차 작업을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죠. 네. 이제 파업 선언하시더라고요. 못해 먹겠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는 이제 집에 가신다는 거 저희가 이제 어르고 달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카메라만 잡아달라. 와, 깔끔해지고 있어. 그죠? 깔끔해지고 있어 진짜. 또 헤라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더 눌러주는 역할도 하고 좋네요. 딱 밀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 붓으로 하면 다 돼요. 오,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에를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 맞습니다. 확실히 보강천을 더 떼니까 작업성이 훨씬 낫네요. 이거 한번 1차로 한 10분, 20분만 고치고 위에다 한 번 더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네. 2차 작업하면서 네. 한 번 더 올려주면 완벽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1차 부직포 붙임 작업은 끝났고요. 이렇게만 붙여두게 되면 그냥 보강포가 얹혀져 있는 느낌만 나기 때문에 10분쯤 뒤에 지촉 건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위에다가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스튜디오에 올라가. 여기서는 그냥 얘기도 하기 싫어. 스튜디오에 가서 네 마지막 클로징을. 자,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왜 안 힘들었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웃고 있잖아요. 방수하시는 분들 박수. 박수. 야. 소감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20년 동안 용접만 했죠. 알곤 용접만. 네. 제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마 제가 페인트 칠을 아마 군대에서 하고 네.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방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폐가 센 이유가 있어. 아, 있네. 네. 직업 전환? 네? 직업 전환. 근데 재밌었어요.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지. 네. 이게 어렵지 않았다는 걸 좀 포커스를 두고 싶었는데 방수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작업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으로 발랐어요? 일단 뭐 미술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하라는 대로 발랐는데 뭔가 이렇게 쫙 꽉 찬 느낌? 그냥 한번 딱 바르면 쫙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접착제 바르듯이 풀 그렇지. 바르듯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조금 네. 아니 꾸덕꾸덕은 아닌데 조금 질어. 질어.
그래서 우리가 울퉁불퉁한 곳이나 그런 데 작업할 때 조금 샥샥 잘 네. 갔다가 달라붙는 느낌이랄까? 네, 달라붙었어요. 네. 방수캡도 네. 싹싹 달라붙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잘 발리는 거 보고 얘는 뭔가 되게 방수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제가 신나게 작업을 했다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 차리시고요. 몇 번씩 하긴 했는데 오늘은 더욱이나 이제 두 분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힘든 거는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작업이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가 우리가 잘 고른다고 고른 날씨가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구름구름에 온도 많이 안 높은 날. 더웠어요. 더워서 힘들었지. 거짓말쟁이. 자, 우리가 제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붕 컨디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된 그런 판넬 지붕이라서 삭은 데도 많이 삭고 이제 으스러지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곳은 우리가 녹 제거를 했고 뭐 헤라로 긁어낼 곳은 긁어낸 뒤 컨디션을 조금 잘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먼저 바른 다음 방수포라 그러죠. 방수포를 더 떼서 추가적으로 더 보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은 제가 먼저 정리를 하자면 햇빛을 매일 보는 비햇빛을 매일 보는 곳에 UV를 차단시켜준다. 그리고 우리가 열이 보통 지붕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열 차단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방수 기능은 당연히 있다. 작업성이 좋다. 내구성이 좋다. 요령씨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대표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누락을 시킨 부분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내용을 하실 말씀이 있다면 판넬 지붕이라는 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같이 뭐 30년 된 데도 있고 새 건물도 있고 어디는 좀 이제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녹이 슬거나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요거 철방어만으로 시공을 했잖아요. 부실한 부분이 많다던가 그런 곳에는 이제 프라이머 올프라 같은 거 한번 발라주시고 또 아니면은 떠만코나 아니면 떠바르는 방수제로 부분 보수를 해준 다음에 한번 그거 다 한 다음에 철방어를 발라주시면 더욱 튼튼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방수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네네네. 제가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 얘기만 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붙이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닷가에서도 쓸 수 있게 염분에 관련된 그런 저항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 같아요. 소비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12만원. 12만원에 보관세 포함. 보관세 포함. 네. 8평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 네. 두 번 바르는 작업으로 8평의 작업이 가능하니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큰 평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업성도 가지고 있고 작업의 편의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보면 1평에 15,000원. 오, 계산 빠른데? 좋네. 말 잘해, 대표님이라서. 근데 되게 작업성이 불편했으면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었기 때문에 작업도 못하고 짜증이 났을 건데 작업은 빨리빨리 되니까 끝이 보이니까 참고 빨리빨리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신다고. 열심히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열심히 했어요. 나 이러려고 불렀어? 감사합니다. 이씨. 원래는 이제 핵토론 TV 영상 촬영하신다고 불렀대요. 갑자기 왔더니 카메라는 안 지워주고 이거 로라를 지워주더랍니다. 경진봉 입히고.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아, 응. 맞아요. 나 이런 제품 개발한지도 몰랐어. 아, 그래요? 나도 우리 공장에 이제 발라볼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년 됐는데 이게 신축 건물에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새 건물 진짜 꼭 발라. 이게 삭고 바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네. 좀 오래되니까. 새 건물이었으면 진짜 작업성 편하게 발랐을 거야. 그리고 8인치 로라 말고 6인치 로라가 내가 보기에 좀 작업이 더 좋을 것 같아. 골판넬 같은 경우에. 골골 작업할 때가 8인치는 조금 살짝.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6인치. 무슨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로라로. 원래 그 골을 먼저 칠해주고 넓적한 그 밑에 부분 있죠? 거기를 한번 마감 져주면 편해요. 왜 우리 할 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다 끝나고 얘기 안 해? 왜 지금 얘기해? 갈 때 얘기 안 끝나니까. 그렇다고요. 다시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심 안 하셔도 네, 오랜만에 철면TV 나왔는데 늘 열심히 시청하고 있고 우리 철면TV 구독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핵토르TV도 열심히 재난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많이 못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형님과 함께 더 많은 영상과 좋은 아이템 좋은 개발, 좋은 제품 신개발, 신개발 제품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물점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핵토르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이 제품 나두비 매트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섯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두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헥토르 TV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미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술 먹은 거 아니야? 힘들어. 빨개지고. 다 빨개지고. 바닷가에서 논 것도 아니고 지금. 벗겨질지도 몰라. 화장실에서 지금 얼굴 보고 깜짝 놀랐다. 근데 이게 송신. 확실하게 작업은 변해가지고 이게 끝이 보이니까 작업을 했지. 그렇지. 그게 발라지는 게 보이니까. 막 작업 안 되고 했어 봐. 그러면 막 작업은 안 되지. 덥지. 빨리빨리 발라지니까 지금 그나마 버티고 응. 지금 딱 그러니까. 빨리빨리 발라지긴 하더라고. 꾸덕꾸덕은 아닌데. 응. 이게 착착착 달라붙으니까 막 빨리 끝내고 싶었어. 왜냐면 이게 안 발리는 것들 보면 이렇게 로라가 안 굴러가고 이렇게 밀리거든요. 맞아.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밀리는데 이렇게. 먼저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씨. 이씨, 제가 이씨.